안녕하세요, 박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3명의 강도가 멜빈 메노프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려다 메노프에게 발각. 강도들은 모두 메노프에게 묵사발이 된 채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래전 이 강도들은 메노프가 집을 비우고 프랑스로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집을 털기 위해 집주인을 서성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침입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집안엔 메노프가 버티고 있었고 겁에 질린 강도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성난 메노프도 자신의 붕붕이를 타고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처럼 카체이싱을 하며 강도를 뒤쫓았다고 합니다. 결국 메노프는 자신의 차량으로 강도 차량을 몇 번 들이받고 세운 후 맨손으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강도들을 전부 끌어내렸죠. 현장 사진을 보면 강도들이 메노프에게 모두 맞았는지 땅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도착한 후 전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메노프도 손에 부상을 입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기왕 메노프의 영상을 만든 김에 과거 추성훈을 공개적으로 국민 빌런으로 낙인 찍던 미사키 카즈오와 메노프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1+1으로 준비했는데요. 미사키는 추성훈을 상대로 반칙성 사커킥을 날려 코를 골절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 직후 모욕적인 혐한 발언까지 했었죠. 추성훈은 과거 방송에 나와 미사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고백했는데 미사키는 나보다 동생이고 유도 후배다. 내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링 위에서 일본인 최고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얼마 전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가 사과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만 하더라. 미사키는 현재 다른 격투 단체로 넘어갔지만 난 그를 쫓아가 경기를 가질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 이제 강도 3명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메노프와 일본인 최고를 외치는 미사키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감상해볼까요? 저 당시 미사키는 추성훈의 코를 골절시키고 일본 영웅으로 대접받던 시기였죠. 그러나 미사키의 오만함은 메노프를 상대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 2분 만에 메노프의 펀치가 파바박! 미사키의 턱에 명중하면서 그대로 땅! KO패 당하고 말았는데요. 큰 데미지는 없어 보이지만 누가 봐도 말리지 않았다면 개털릴 게 뻔한 경기였죠. 미사키는 경기를 종료시킨 심판에게 괜히 분풀이를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강도 3명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메노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미사키와의 경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디오스!